100년 넘게 쓰고 있는 노인학대의 정점 PMM191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오래된 PMM191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국의 발명가인 하이럼 스티븐스 맥심은 세계 최초로 자동사격이 되는 기관총인 맥심 기관총을 발명해서 현대적인 기관총의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하이럼 맥심은 스위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지에서 맥심 기관총을 시연하고 제정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하이럼 맥심은 45구경 맥심 기관총을 제안했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보다 작은 10.75-58mm 알탄의 베르단 소총이 제식이었는데요. 이에 1887년에 베르단 소총과 탄을 공유하는 맥심 기관총을 테스트했고 러시아군은 1895년에 맥심 기관총을 주문했죠. 영국의 비커스 선제 앤드 맥심은 1899년 5월부터 러시아 육군에 맥심 기관총을 납품했고 러시아 해군도 테스트를 위해 두 정의 기관총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베르단 소총이 퇴역하자 러시아군은 맥심 기관총을 모신나강 소총의 7.62-53mm 탄을 공유하도록 개조했습니다. 그렇게 1901년에 40정의 7.62mm 맥심 기관총이 러시아군에 처음으로 배치됐고 1904년까지 291정이 배치됐는데요. 러시아군은 7.62mm 맥심 기관총을 포병으로 편제해서 적 보병의 대규모 공세를 막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당시 맥심 기관총 같은 프랑스군의 속사포가 프로이센군의 대포에 비해 열세였다는 걸 고려하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1904년에는 툴라 무기공장에서 7.62mm 맥심 기관총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덕분에 정당 2288루블에서 1700루블로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툴라 무기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 1909년 초 러시아군은 7.62mm 맥심 기관총 현대화에 나서는데요. 그 결과 1910년 8월에 기존 7.62mm 맥심 기관총을 개량한 PMM1910이 탄생했죠. 러시아의 추운 기후 특성상 눈을 구하기 쉬워 물 주입구를 키웠고 기존의 구리 부품을 철 부품으로 바꿔 중량을 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커다란 삼각대를 버리고 작은 삼각대로 교체해서 중량을 244kg에서 62kg까지 줄였습니다. 러시아는 1914년 7월 기준으로 PMM1910을 4,157정 보유했으며 이는 유럽의 어떤 군대보다 많은 수였는데요. 1차 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군은 PMM1910 증산을 명령했지만 만성적인 생산량 부족에 시달렸고 1차 대전 내내 27,571정을 생산했죠. 충분한 숫자 아닌가 싶지만 2차 대전 당시 더 크고 복잡한 기계를 수만 대씩 찍어낸 걸 고려하면 한참 모자란 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러시아에서 일어난 적벽내전에서도 양쪽 모두 PMM1910을 운용했습니다. 특히 적군이 애용한 PMM1910은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적군의 무기공장에서 21,000정을 생산했는데요. 적벽내전에서 양쪽 모두 PMM1910을 마차에 설치해 보병 지원용으로 운용했고 이는 타창카라 불렸죠. 1920년대부터 적군의 승리로 소련이 건국되고 새로운 기관총이 개발되자 PMM1910은 대공 기관총으로 개조됐습니다. 새로운 기관총이 개발되면서 PMM1910은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독소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독소전쟁 당시 SG-43 기관총이 나왔지만 그런데도 PMM1910은 자리를 지키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군을 향해 불을 뿜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자 여유가 생긴 소련은 PMM1910을 SG-43으로 교체했지만 중소결렬 이후 소련 중국 국경에 배치된 소련군은 PMM1910을 무려 1980년대까지 운용했죠. 그 이유는 PMM1910은 수랭식이라 중국군이 인해 전술을 펼쳐도 과열 걱정 없이 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PMM1910을 일부 국가에서는 치장물자로 보관한 덕에 21세기에 벌어진 시리아 내전과 돈바스 전쟁에서 등장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참호전을 치르게 되자 우크라이나군이 PMM1910을 꺼내왔습니다. PMM1910이 모신나강 소총과 함께 버티는 이유는 7.62-53mm 탄이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는 데다 PK 계열 기관총의 탄띠가 호환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전강기와 2차 대전 때 생산된 PMM1910을 약 35,000정 정도 보유했으며 방어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오래된 PMM191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